첫 경기 때 합도 잘 안 맞고 불안정했다가 이제 게임 하다 보니까 슬슬 호흡 다시 맞춰지면서 그냥 다시 그리핀 식대로 이기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기분 좋네요. 첫 번째는 초반에 작골 쪽에서 타잔 선수가 우르곧한테 죽었을 때 그때 약간 꼬인 게 있어가지고 사실 안 죽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. 그게 진작에 콜이 됐다면 몇 초 차이로 놓쳤다가 죽는 게 이어져가지고 그거 빼면은 약간 이길 거라고는 생각했어요. 조합 자체도 있고 저희가 한타로 이기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길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. 개인적으로 싸움각은 제대로 본 것 같아서 좋은데 이게 싸움각은 저 혼자만 만든 게 아니라 팀원들이 다 같이 콜도 있고 분위기도 있다 보니까 팀원들이 같이 만들었다 생각하고요. 답답한 점은 사용 궁이 안 맞았다는 거? 그 정도? 약간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이 가로지르는 게 많이 보여서 약간 그거 빼면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도 한타각은 괜찮게 봐가지고 사이언 챔피언 효율은 다 뽑았다 생각해서 스킬샷 점수 한 3점 정도 빼면 10점 만점에 7점 정도라 생각합니다. 사이언이 안정적인 것도 있고 저희 한타 하면은 그리핀이라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. 그거에 엄청 잘 맞는 색깔인 것 같아서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스킬 빠진 거를 더 빨리 말해줄 수 있었는데 더 빨리 말했다면 아마 4대1 진짜 쿼드라킬도 볼 수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거 빼면은 괜찮지 않았나 생각하네. 아니 딱 두 명이 딸피라서 기회가 되면 펜타 각 먹는 게 좋잖아요. 그래서 이 기회 놓치지 않고 꼭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바이퍼보다 더 강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펜타 콜 엄청 했던 것 같아요. 아니요, 딱히 그런 말은 없었고 그냥 그때는 신나가지고 게임 이겼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저희 팀원들이 너무 잘해서 이런 MVP 욕심은 포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나중에 MVP 가기 언젠간 올 거라고 믿고 싶어요. 근데 지금 팀원들 컨디션 보면은 MVP는 뭐 그냥 제 역할만 계속 수행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개인적인 각오 같은 경우는 당연히 MVP고요. 항상 응원해주시고 오늘 같은 쫄깃한 경기 진짜 약간 심장 떨리셨을 텐데 그래도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꼭 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